관공법 변호사인데 관공법으로 구속이 돼서 아예 한강에 수상안전요원이 꽁불에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역사에 대한 콤플렉스를 좀 벗어던질 때가 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역사토론, 역사동아리, 교사들의 친일파들이 여전히 특세를 하고 독립인사의 후손들은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겨주세요. 일본이라서 좀 약간 한국이랑 역사적으로 좀 있지만 그래도 뭐 그걸 직접 보고 싶어서 뭐 그것에 대해 뭐 관계가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많아서 아이들이 마음껏 참여.